보통 이맘때쯤이 되면 열리는 겨울축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시끌벅적한데요. 홍성군 남당항에서도 특별한 겨울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조개 먹으러 왔어요. 홍성에 새조개가 제철이라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이곳에서 열린 건 바로 새조개 축제입니다. 이 새조개 축제는 매년 열리고 있다는데요. 아, 인천서역까지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충남 보령에서 왔습니다. 새조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남당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 안 돼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는 진짜 좌석이 없어서 손님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아주 전혀 사람이 없어요.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새조개 축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는데요. 새조개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꽉 차 있어야 할 내부가 한산한 모습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신없을 때인데 지금은 한가해요. 새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새조개입니다. 다른 조개에 비해서 부드러우면서 입에서 살살 녹고 그게 매력이에요. 특이한 모양과 부드러운 식감, 거기다 감칠맛으로 겨울철 별미 음식이라는데요. 특히 샤브샤브로 즐길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철이라 그런지 크기도 크고 연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으러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은 새조개와 뜨거운 국물로 겨울철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데요. 아우, 시원하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손님이 없다면서도 계속해서 새조개 손질을 합니다. 어머니 미리 다 준비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다 손님한테 주문받은 거예요. 주문을 받았다며 껍질을 벗겨낸 새조개의 내장을 깨끗하게 떼어내는데요. 그런데 어라? 이 손님 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포장하면 새조개 샤브샤브가 밀키트로 배송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새조개 샤브샤브로 밀키트를 만든 겁니다. 작년부터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가정에서 편히 드실 수 있게 밀키트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밀키트라 하면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남당항에서 판매되는 이 새조개 샤브샤브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이거는 샤브용 육수용 바지락이고요. 이거는 샤브용 야채. 메인 새조개까지 다 들어갑니다. 모두 손질해서 보내기 때문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매장 장사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나마 온라인 판매라도 해서 택배라도 조금 나가니까 그나마 도움이 돼요. 이곳을 방문해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새조개 샤브샤브를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